안녕하세요. 홍연입니다. 2020년 경자년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닭띠 금전은 볼게요. 우리 닭띠분들 그동안 되게 힘드셨거든. 그래요. 금전적으로 춥고 배가 고프신 분들이 많아. 근데 지금은 이제 본인들이 조금 행복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닭띠분들 삼재지만은 그래도 삼재가 껴있지만은 괜찮거든. 지금은 힘들지만은 조금 꾸준히 노력을 하시면 운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변에 이제 금전적으로 탕진하신 분들 계실 거야. 그런 분들 탕진하고 나서 정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나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정리를 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리를 하신 분들 있죠. 큰 기운으로 상승을 하실 수 있거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닭띠분들 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삼재지만 두렵지 않은 한 해가 된단 말이야. 모든 걸 탕진하고 했지만은 새롭게 계기를 시작하시면서 차근차근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스스로가 열심히 이 어려움을 피해 간다면 내년은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내년을 위해서 파이팅 하시고 뭐든지 지금부터 노력을 하셔가지고 차츰 조금씩 쌓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띠 금전은 볼게. 우리 개띠분들 27살입니다. 27살 분들 본인이 움직이는 만큼 성과를 얻으실 수 있겠어. 그래서 본인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으시면 그만큼 금전이 작게 올 것이고 많이 움직인 만큼 금전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움직이시면 그만큼 돈이 들어오겠습니다. 39살 개띠분들 이분들 역시 아홉수인데 이분들 금전적인 거나 건강적인 것들이 하락되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인내심을 조금 가지시고 자기 자리에서 조금 최선을 다하시면 자기가 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거든. 발바닥에 땀날 만큼 움직이시면 조금 좋은 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어. 노동의 대가는 돌아온다. 그렇지. 51살 이분들 차츰 올라가다가 이제 궤도에 올라간 띠야. 근데 이분들은 어느 정도는 올해는 좋은 한 해가 되실 수 있겠어. 51살 분들은 다만 기준에 따라 가지고 올라갔다고 해서 콧대 빳빳하게 설다가는 이제 콧대가 이제 무너지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성과가 있다고 해도 콧대 빳빳하게 하지 말고 내가 우리가 큰 게 들어올 때 항상 막아 낀다 하잖아. 좀 좋은 성과를 얻는다고 하실 수 있는데 조금 콧대를 조금 낮춰가지고 조금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3세 개띠분들 조금 욕심을 조금 버리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아직 63세라 해도 요즘은 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일거리라도 본인이 조금 움직이셔가지고 집에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소일거리라도 조금 움직이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도 이런 거 있대. 한 번씩 예전에 이제 내가 무당 아닐 때 띠별 보잖아. 그럼 내 거는 왜 이렇게 짧아 할 때 있거든. 더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다른 건 혹시 길게 얘기하고 그런 거 있더라고 나도. 왜 내 건 짧아 하면서 내 거 좀 더 얘기해 주지 라면서.